그렇습니다. 초심 좋게. 초심. 내 초심이 들리니 라스 연말 콘서트의 핵심 주최자로서 의미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. 네. 갑자기? 네. 네. 2012년 대한민국의 키워드는 추억으로의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우리 다 함께 초등학교 시절 코치질이 학생으로 돌아가 볼까요? 와! 선생님 나와주세요. 선생님 나오시죠? 선생님 누가 계세요? 난 선생이고 니들은 학생이야. 선생님이세요? 예, 예. 안녕하세요. 조용 조용. 오늘은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에 대해 발표해 보려고 해요. 그럼 세윤이부터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말해볼까요? 네! 저는 이 다음에 커서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. 연돌아 해. 그럴까? 자, 연우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? 저는 이 다음에요. 의사가 되고 싶어요. 와, 의사 어울린다. 그게 쉽진 않을 텐데 왜 의사가 되고 싶어요? 공부 열심히 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어요. 오, 진짜요? 어떤 의사? 어떤 의사? 돈 많이 받을 거 아니야. 내과 의사야. 내과 의사? 내과가 어디 고치는 건데? 배 갈라서 안 해. 와, 의사! 그 외과야. 외과는 진료만 해, 진료만. 그 수술은 외과 선생님이 하는 거야. 바보야. 바보다, 바보. 바보 신, 바보신, 바보신. 넌 가서 노래나 해라. 알았어. 저 소연이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? 아, 소연이다. 예쁜 소연이. 예쁘다. 나는 고고학자가 될 거야. 고고학자? 그거 고고학자가 쓰는 모자 그거 쓰고 그거 사파리 같은 그런 가는데 입는 옷 입고 밑에 지구를 캐고 싶어. 야, 고고학자 되려면 너 서울대 가야 돼. 서울대 갈 수 있어? 서울대 갈 수 있어? 서울대 갈 수 있어? 서울대 줄 알아? 결혼할 거야, 결혼? 결혼 안 할 거야, 결혼 안 해서. 지금 병원 가봐, 태어나는데 잡아서 결혼하면 돼. 그래, 너 지금 어디에 나도 신생아 한 명 있을 거야. 너 걔랑 결혼할지도 몰라. 빨리 병원 가봐, 네 남편 태어났으니까. 걔는, 걔는 아마 연대 갈 거야. 태연이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? 나는 소연이 남편이 될 거야. 우와! 정말? 응. 진짜? 따라다니면서 세계 일주할 거야. 우와! 진짜? 너 소연이 남편 달라면 너 대학 가야 돼. 서울대 갈 수 있어? 서울대 갈 수 있어? 서울대 연대 중에 골라.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갈 거야. 진짜로? 야, 장난하지 말고 너 진짜 거 얘기해봐. 진짜 버린 걸로 해봐. 진짜인데? 진짜. 아, 소연이가 말고. 초등학교 때 네 질문. 이 주제니? 코너 컨셉을 모르니? 저, 자, 뭐가 될 거야? 진짜 꿈이 뭐야? 진짜 얘기해봐요. 초등학교 때? 아. 짜장면 집주인. 항상 먹을 수 있으니까. 아, 진짜? 그래, 태원이 이 다음에 커서 짜장면 많이 먹어. 우리도 가면 공짜로 한 접시 씩 줘. 싫어. 이부작용만. 용영이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? 아, 전 진짜 너무 목소리가 왜 그래? 얘가 좀 그래. 얘는 너무 다른 거예. 어렸을 때 목을 다쳐서 목소리가 그래. 저는 커서 뭐가 될 거야? 커서 사장님이 되고 싶어. 무슨 사장님? 무슨 사장님이 되고 싶어? 돈을 많이 버는 사장님이 되고 싶어. 돈을 많이 네. 버는 그럼 네가 벌어서 사장님 돼. 내 돈 뺏지 말고. 야, 너 끝나면 우리 때리지마. 좋아, 나. 아, 지금 진짜 꿈이었어요? 지금 근데 다... 왜 이러지? 우리가 뭐야? 뭐야? 우리가 지금... 왜 어디야? 어디지? 어디지? 뭐한 거야, 지금? 뭐한 거야, 지금? 잠시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한 거지? 그러게요.